지금 치킨 빵빠리. 오늘은 이렇게 팬분이 선물해주신 옷과 함께, 안 그래도 그 저번에 서울에 갔었을 때 못 먹었던 빵이 있었거든요. 치아바타 빵 이거 하고 치킨하고 같이 해가지고 치빵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 골골골골골골. 야 오늘 치킨 빵 먹방이에요. 치밥 안 돼요. 일단 먹다 생각할까? 자 오늘 치빵 먹방인데 이거 빵 위에다가 요런 식으로 띠리. 맛있는데? 아 뭐예요? 지코바빵 왜 이래 잘 어울려요? 빵은 에어프라이기 돌렸어요. 지금 돌아가는 소리는 빵을 다 먹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실까봐 빵 좀 더 추가했어요. 햇반 돌린 거 아니에요? 이상 오지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풀도이를 얹고 건강한 치아바타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 같은 느낌 쓰. 이야, 야 이거 뭐 없다 이거. 띠리. 맛있어요. 이게 애초에 여러분들 치아바타 빵이 진짜 비주얼이 봤을 때는 커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무슨 빵 이거 공갈빵이에요. 네, 공기밖에 없어. 공기밖에. 배가 하나도 안 차네. 빨리 밥이라고 자꾸 밥 말씀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 빵하고 치킨밖에 안 먹어요. 오늘 치빵 먹방이에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안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치킨하고 빵만 먹을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빵 추가로 더 들고 왔습니다. 이사 오지 말아주세요. 오늘 치빵 먹방이에요. 이사 오지 말아주세요. 밥 바라세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밥을 좀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빵만 먹기로 했는데 아 이거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셔서 어쩔 수 없이 등가 교환 좀 하겠습니다. 빵 들어가버려. 하나만 좀 돌려올게요. 오늘 치빵 먹방이에요. 이사 오지 말아주세요. 밥은 후식이에요. 답정도 아니에요. 이사 오지 말아주세요.
좋다. 울버린 수염. 밥이 다 됐네. 근데 집에 라면 사리도 없어. 우동 사리도 없어. 계란도 없어. 오늘 샌드위치 해먹을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오늘 집 밖에 나왔거든요.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우체국으로 가는 길에 오늘 먹방 때 쓸 오이고추하고 계란하고 이런 거 좀 살라 그랬단 말이야. 까먹고 우체국만 다녀왔어. 직후반 매워요. 이 정도로 매운맛을 느낄 제가 아닙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볼까? 자, 일단은 풀을 옆에 좀 덜어두고 여기에다가 햇반, 김가루, 김치 좀 들고 왔어요. 밥부터 직후반 뭐 많이는 안 넣고 요정도? 양념소스 살짝 넣어주고. 오케이 우리 시청자님들 또 이거 떡발 하시는 것 같아서 떡도 조금 넣을게요. 오케이 우리 시청자님들 또 이거 샐러드도 바라시는 것 같아서 그릇 좀 옮길게요. 자, 또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또 풀 같은 것도 넣는 거 바라셔가지고 풀 좀 넣고. 잠시만요 밥 한 개 더 잠시만요. 저 오늘 빵 하나 다 먹고 밥 두 공기까지 못 먹는 사람이에요. 내 몸을 봐. 이거 봐. 어떻게 두 공기를 먹어. 응. 무리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헤헤이, 안 된다, 이거. 헤헤이, 안 된다, 이거. 헤헤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헤헤이. 아,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짜게 먹으면은. 아. 우와, 좀 맛있다. 짜게 먹으면 맛있어요. 오늘 집에 계란 없어가지고 계란 안 넣었는데 계란 안 넣고 채소 넣으니까 진짜 건강한 집안 맛. 유산균이 들어간 발효된 김치까지 먹으면은 완벽. 와, 아 여러분들 오늘 치빵 먹방이었어요. 지금은 쿠키 영상. 오늘의 쿠키 영상. 치밥. 띠리. 미쳤다. 아니, 치밥을 빵에 넣어 먹자고요? 띠리. 나쁘지 않은데? 근데 한 입이 넣기 힘들다. 와. 이게 시아바타 빵 있잖아요. 얘가 좋아. 토마토 치아바타예요? 세상에. 아 왠지 안에 요런 빨간색 살짝 들어가 있더라.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입안 청결 유지. 깔끔한 상태로 한번 먹어볼게요.
토마토 맛이 확실히 느껴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도 보드랍게 씹히는 게 토마토 맛. 토마토. 발사믹 소스에도 찍어 먹어달라고요? 자, 발사믹 소스 갑니다. 오. 아, 아, 으. 비염의 딱. 디디. 잠시만요. 일단 집앞 한입 할게요.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약간 포도 액기스 살짝 넣은 시큼한 맛? 상큼한 듯 새콤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또 저에게 치아바타 맛을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치아바타 치빵 먹방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나 뭐지? 요새 아픈가? 아니 지코바를 다 못 먹네요? 배불러가지고 지코바 좀 남겨야겠는데? 조절해버렸다. 이 정도로 위가 좁으면은 내년 되기 전에는 뭐 가벼워질 듯. 먹방 끝. 빠빠!